안녕하세요. 태랑입니다. 오늘은 디테일샵에 알바하러 왔는데요. 저번에 세차전 알바를 하고 이번에 운척게 디테일샵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안산에 있는 아트워시라는 디테일샵인데요. 여기가 다른 디테일샵들과 다르게 직원도 많고 좀 빠르게 하는 편이어서 긴장이 많이 돼요. 지금 두근두근하고. 왜냐면 여기 방송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좀 유명해지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좀 잘 생겼어요. 자, 먼저 들어가서 대표님들을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이제 대표님들이랑 만나볼 건데, 대표님들 네 자기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아트워시를 운영하고 있는 형제고요. 저는 이제 김연합, 김연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 오셨으니까 네. 저 유니폼부터 일단은 입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 그럼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절세라에서 컴만 있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스킬스는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심히 하면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되니까 네.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네. 제가 세차 순서라든가 메뉴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좀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세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5시리즈가 이제 차가 입고가 됐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럼 제가 어떤 부분을 할 거예요? 일단은 한번 프리워시를 네. 차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뿌리는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저요? 네. 저 그런 거 잘합니다. 약품이 끝난 것 같아. 어때요?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좀 많이 뿌렸어요? 앞에 안 뿌려진 데 있어가지고. 그럼 다시 반대로 네. 돌아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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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충분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제가 원래 잘하는데 이제 긴장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워시 뿌렸으니까 네. 매트 이제. 어떻게 이물질 분리는 시간을 좀 주긴 줘야 돼서 실내에 이제 매트 같은 걸 이제 빼주면서 매트 청소 같은 걸. 이때 하는 거죠. 놓고 이제 고압수로 이제. 고압수로 힘들어. 근데 이게 물이 무거워 좀 무거울 거예요. 예.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도와주시죠. 네. 전원 누르고 탈수. 탈수. 네. 그리고 시작. 시작. 자 이렇게 하면은. 프리워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때 다시 고압수를 다시 헹궈주는 거죠. 이제 같이 물을 같이요? 같이 물을 쏘는데 제가 이쪽에서 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같은 방향에서 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행운을 빕니다. 그렇죠.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한번 저희 멤버랑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 맞아? 겉에만 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따 마무리할 때도 네. 처음에는 원래 여기 안쪽 있잖아요. 네. 이 안쪽 휠하우스도 이제 모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도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잘하셨어요. 네. 뭔가 바뀌었는데, 뭔가. 저희가 손세차장인데 네. 손세차장에서는 다양하게 옵션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옵션이 있어요. 근데 옵션. 여기서 뭐 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철분 제거나 뭐 다양하게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차량은 이제 기본 세차만 하는 거라서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미트질이라고 예, 미트질. 네, 바로 이제 세차 본세차 작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같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저희가 할 거니까 예. 같이요? 예, 같이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스펀지로 하시네. 이게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저희는 이제 스펀지로도 하고 아니면은 뭐 미트질로도 하고
이렇게 다카츠 하니까 금방 끝나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 집중해서 해야 돼. 지금 여기는 안 닦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이 없게끔 다 꼼꼼하게 봐줘야 돼. 세라, 지금 여기 하고 있을 때 다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저기요? 네? 제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직원을 네.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막 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이제 좀 인상. 인상? 아, 잘생긴 사람은? 네, 사람 이제 네, 뭐. 느낌 보고 하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세차대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뽑을 수 아, 그래도 뽑을 수 어차피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하면은 될 것 같고 일단은 마르기 전에 일단은 물을 좀 넣어. 본 세차가 끝났잖아요. 네. 그 이제 물기가 있잖아요. 네. 이 물기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니까 물기를 먼저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쭉 뒤로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네. 포인트는 이게 너무 떠 있으면 안 되고 네. 최대한 눌러서 쭉 눌러서요? 가주면 돼요. 네, 같이. 우와, 이것도. 네. 와우, 이거 좀 로맨틱하네요. 이렇게 세차장 데이트할 때.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이것도 혹시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우와, 저 이렇게 긴 타월 처음 봤어요. 그 타월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렇게 긴 타월을. 이거 인터넷에 이제 파니까요. 차량이 저희가 많을 때는 네. 여기서는 물을 쏘고 여기 가운데에서는 이제 물기를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실내 청소를 하는 건데 지금은 차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바로 여기서 마무리하는 존으로 가서 저기서 실내랑 이제 나머지 미비된 것들을 청소를 할 거예요. 실내도 두 명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네 명 정도. 그러니까 운전석 담당, 조수석 담당,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휠타이어 다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와, 그럼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23살부터 일을 해서 지금은 이제 32살이니까 9년 정도 돼요. 9년 정도? 네. 그럼 아트워시를 9년 전에 오픈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트워시는 한 이제 2019년도에 오픈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부모님께서 자동차 외장 관리 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트 광택이라는 이제 디테일링 샵을 이제 광택이나 뭐 외형 복원 뭐 그런 샵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아트워시라는 거를 이제 형이 합류하게 되면서 같이 차리게 된 거죠. 어라이 어라이 맞아요. 그러면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오늘의 이제 여기서 역할은 휠타이어. 휠타이어? 네, 휠타이어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스펀지를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요. 이거를 타이어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아끼고 바른 다음에 타워 챙기고. 타워 챙기고. 이거는 레자인데 네. 이렇게 총 3개를 챙겨요. 이 안쪽에 플라스틱 트림들이 물이 마르면서 되게 오염물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안쪽에 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레자를 안쪽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허옇게 된 부분들이 더 깨끗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예, 그렇죠. 전용 패드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더 넓고 효율적으로 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패드를. 패드를 통해. 왜냐면 패드가 보통 타이어 나오는 게 좀 작아요. 네. 그리고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스펀지를 크게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월로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닦아주는 거죠, 안쪽에, 안쪽까지.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다 닦아줘야 돼요. 휠타이어 닦을 때 네. 보이는 면만 닦으면은 바퀴가 나중에 돌 때 이 밑쪽이 더러운 부분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까지도 이게 밑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꼼꼼하게 닦아줘야 돼요. 안쪽까지 이렇게 닦아주고 그럼 나머지 세대를 네. 제가 그렇죠, 세작을 네, 다 해줘요. 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안쪽에 좀 뿌려주고 최대한 보이는 위주로 이렇게 뿌려주면 좋겠나. 네. 이거 좀 미끌미끌 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보통 하루에 차가 몇 개 와요? 보통 날마다 다른데 보통 뭐 30대, 40대 뭐 그렇게 오죠. 30대 40대 정도 타이어가 4개면 하루에 몇 개? 한 40대 오면은 거의 120개 타이어를 닦는다고 봐야 돼. 160개 160개 세라지의 작업 속도는 얼마나 상충하러 갔을 때 어떻게
예쁘게만 근데 대표님. 네네. 제가 진짜 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딱 한 번만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세차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지금. 한눈 그거 하다가 한눈에 저거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눈치껏 일을 하니까 아,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세차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호흡이 안 맞잖아요. 혹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카운터가 있는데 한번 카운터로 가서 어떻게 손님을 안내를 해드릴지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스팀. 스팀? 네, 스팀이나 살균. 스팀을 추천합니다. 스팀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2만 원이요. 2만 원, 네, 그쵸. 제 차가 네. 카니발인데 카니발은 그러면 금액이랑 어떻게 되는 거죠? 카니발은 이제 6만 원이라고 써있거든요. 네. 6만 원에다가 6만 원인데 스팀까지 하면 8만 원이에요. 그럼 8만 원 결제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결제. 예, 네, 그렇죠. 딱 받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트모 씨 오신 거 환영합니다. 혹시 어떤 옵션을 원하세요? 아, 저는 미리 좀 알아보고 와서 아, 네. 저는 T패키지에 T패키지요? 네. 그리고 저는 유리 발수 코팅 좀 하고 싶어요. 유리 발수까지요? 네. 그 차 종류가 뭐예요? 저 스포티지요. 마무리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세알람 아세요? 네? 세알람? 세알람? 네. 세알람이 뭐죠? 전 누군지 모르세요? 티패키지도 기본 세차 과정이 동일해요. 기본 세차는 이제 보통 다 동일한데 외부 이제 패키지가 이제 상품이 들어가니까 브러쉬를 더 많이 해요. 아, 브러쉬? 네, 브러쉬. 여기 틈새 걸려요. 틈새를 브러쉬로? 네. 여기 이런 데나 이제 트렁크 열어서 틈새. 네. 그런 브러쉬는. 그럼 제가 이 차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 유막 제거랑 뭐 네. 타이어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은 제가 될 것 유막 같아요. 제거요? 어제도 유막 제거하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구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해야 매출도 올라가고 일하는 것도 좀 덜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더 책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확실히 다르네요. 아까는 이제 기본 세차였고 지금은 이제 T패키지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의 세차니까 좀 더 이제 해야 될 그러니까 항목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풍건도 추가되고 그리고 뭐 철분 제거 네, 그리고 뭐 유막 제거 뭐 실내까지 다 디테일링 포함되니까 뭐 스팀 작업, 그 살균 작업, 그리고 실내 디테일링 작업, 그 실내 크린 작업 다 포함돼요. 그리고 도자면 코팅까지. 그럼 T패키지를 작업할 때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기본 세차보다는 더 소요가 되긴 하죠. 차가 좀 밀려 있으면은 뭐 2시간, 뭐 그렇게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차 상태에 따라서 차가 너무 오염도가 높으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차 보니까 너무 더럽더라고. 근데 또 이제 차 이제 없고 다 같이 달라붙으니까 뭐 한 30, 40분 정도 예상합니다. 이제 브러쉬로 틈새 같은데 그 아까 걸레를 했을 때 잘 안 닿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뭐 모서리 틈새 같은데 네, 그런 네. 데를 꼼꼼하게 딱 청소를 해주시면 그렇죠. 틈새 같은데 꼼꼼하게 해서 그 휠 안쪽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닦아주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걱정되셔가지고 뒤에서 보고 계시잖아. 네. 저 잘하지 않아요? 근데? 아, 네, 그리고 틈새 같은 데를 넣어주는 거야. 오. 그쵸. 그렇게 손가락 넣어주고. 꿀팁이네요. 허리 떨려요. 너무 힘들어. 팀 해주면서 닦아주고 타워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도 해주고 타월로 한번 닦아주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리 발수를 이제 할 건데 네. 탈취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저희가 탈취제를 먼저 이렇게 뿌리고. 탈취 과정을 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아 있는 혹시라도 모를 기름기. 그런 거를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코팅 올리게 되면은 코팅이 더 안착이 잘 돼요. 그래서 탈취를 한번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유 좀 넉넉하게 뿌리시고 이제 하고 위아래로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네, 네 그런 식으로 유리 발수 코팅제를 이제 도포를 할 건데 여기다가 충분히 이제 뿌리고 그냥 안 닿으면은 얘를 살짝 돌릴 수 있어요. 이제. 네. 네, 돌릴 수 있어. 한번 올리면은 돌아가니까 지금 제가 약품을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뭉칠 수가 있어요. 코팅제가 뭉치면은 잔사가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르게 이제 펴준다 그런 느낌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얘는 좀 충분히 많이 바르거든요. 효과가 좋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많이 바르시고 네. 이렇게 패키지 손님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일반 세차 손님이 많아요? 사실 보통 일반 세차를 많이 하시고 차를 이제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오염도가 좀 많이 더럽다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 상품을 많이 하시긴 하죠. 다른 디테일링 샵들에 막 차 한 대를 오랜 시간 디테일링 하잖아요. 네. 여기는 좀 빠른 편인데 왜 이런 식으로 혹시 운영을 하시는지 여쭤볼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 보통 세차를 맡길 때 네. 매번 뭐 10만 원, 매번 20만 원은 이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네. 비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주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부담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손세차를 많이 하시고 더러운 게 많다. 아니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장마철. 네. 그러면 이제 유막 제거 발수 코팅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세차도 있고 패키지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거기다가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만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 같은 거 이제 회원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싸게 해드리고 잘 관리해드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약간 예약 시스템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약제가 아니에요. 예약제가 아니라서 몰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속도를 올리고자 이제 많은 인원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이것도 정사가 안 나게 닦아야 되는데 여기? 네. 피니쉬.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진짜 마지막. 세차 이후에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도 살아나고 도장면 보호도 되고 그 코팅을 마무리 해주면 이제 T 패키지에서 세차가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뿌리고 닦아주고.
반 해서 그렇죠. 이게 만져보시면 신뢰감도 좋고 지금 여기서 향이 좀 나와요. 코팅제가 향이 이제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네. 그 향까지 신경 쓰면서 작업할 때도 좀 더 향이 잘 느껴지게 기분도 좋게 이렇게 하고 있죠. 슬립감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키 패키지의 마무리가 끝나는 거죠. 고생 진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제가 도움을 많이 못 줬지만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우리가 느긋느긋하게 세차를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세차 방법을 배워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그래도 새로운 꿀팁들도 배우고 빠르게 세차를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끝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대표님을 데리고 우리 분기실로 갈까요? 저 물어볼 거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가 옛날에 만선에서 이 만선을 엄청 옛날에 봤었거든요. 아, 보셨어요? 아예 새하얀 들어오기 전에도 봤었고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니까 젊은 나이에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감동기 대표님께서 이제 태그가 와가지고 디테일링샵 알바 보고 이것만 쓰셨거든요, 대표님이. 맞아.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하면서 여기 태그를 해가지고 저를 알바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엄청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아 대표님 저 디테일링샵 알바하러 갈 것 같아요 하면서 그때 이제 연락한 거예요. 진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냥 댓글 하나로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SNS로 네. 그러셔가지고 여기가 시스템이 너무 빨라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을 하려고 보고서를 쓰거든요. 보고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고 난 이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알아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죄송하다고만 쓰지 말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죄송하다는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방법을 찾아서 대책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만약에 뭐 사야 되는 거 있으면은 그냥 사서 해보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니까.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뭔가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너무 짧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정들었어요 뭔가 이게. 아 진짜요? 맞아요. 제가 오늘이 마지막 인연 아니잖아요. 이제 새 알람처럼 이제 뭐 LA 가거나 저는 그거 되게 멋있고 롤모델이거든요. 이 약재 저희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언젠가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앞서 가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 뒤를 이제 형이랑 같이 따라가면은 또 만남이 이어져서 계속. 우리 대표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배울 거 너무 많다. 아니에요. 가서 잘 배우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아시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일단 그 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약간 기대하니 기대를 했는데 약간 아쉽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대전에 가야죠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와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혼자 가가지고 다음에 한번 대전에 한번 저희가 찾아뵈서 오늘 제가 어땠어요? 제 일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어땠어요? 답답한 것도 있긴 했는데 전 진짜로 만약 일하신다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사업이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해외로도 나갈 수 다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괜찮으시면은 네. 거기 트러블 많으시면은 네. 저한테 연락 답답하게 모습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거고 이제 저희랑 같이 호흡을 처음 맞춰본 거니까 그래도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신 모습에 저희는 좋게 봤죠 지금 저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하는 게. 그 고압권도 훨씬 세잖아요. 네. 압력도 더 센 것도 있고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세차 하시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오면 네. 그냥 안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좀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잘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좀 제가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올해 마지막에 후세나권에 기부하러 갈 때 쓰겠습니다. 아. 저희도 그때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은 네. 저희 그 저도 어차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연말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데. 연말에 꼭 연락 주세요. 그거 하시기 전에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은 훨씬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초기 창업하실 때 좀 알으셨으면 좋은 점은 일단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이제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각 지역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혜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뭐 세금적인 혜택이라든가 직원을 충원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제 지원금, 그런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셔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보통 그런 거를 사실 아시기가 어려워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오픈해드리니까 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도 되시고, 요즘에 또 제일 좋은 게 AI 시대다 보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좀 컨설팅을 받는 게 있거든요. 소상공인 이제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면은 명단을 줘요. 그 명단에서 선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분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컨설팅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모르면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저희한테 DM을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원하던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그 대학교에 간 친구도 있고 이제 완전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정말 원해서 가고 싶었던 걸 못했을 때 그 좌절감이나 이제 절망감은 진짜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떨어져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일을 원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뭐 쫓고 있을 때 꼭 A라는 길이 정답이 아니고 이제 A 다시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